네, 안녕하세요. 롬 세미컨덕터 코리아의 이제 디자인 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권중엽이라고 합니다. 네, 저희 이번에 좀 소개드릴 IC는요, 이제 차제 쪽에 이제 앞으로 아무래도 전기 자동차가 많이 이슈화되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보통 클러스터나 이제 각종 전자 밀러나 이제 사이드 밀러 쪽이 다 전부 다 LCD화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LCD를 영상을 출력하다 보면은 이 자체에 대해서 좀 기능 안전 기능들이 많이 필요합니다. 실질적으로 이제 디스플레이가 좀 블랙으로 표시되거나 또는 이제 영상이 정지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생명과 좀 연관된 그런 어떤 자동차 쪽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개발된 이 IC 제품군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이제 패널 쪽에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신호들이 문제가 없는지 이제 전원 IC와 타이밍 컨트롤러와 드라이버 IC 세 개의 조합으로 구성이 되어 이 패널의 현재 상태를 모니터를 하여 이제 마이컴 쪽에 전송을 하는 그런 컨셉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각각의 이 영상이 정상적으로 출력되고 있는지 현재 대응되는 그런 칩셋군이 되겠습니다. 현재 유럽 쪽에 상당히 기능 안전에 대해서 좀 많이 이슈화되고 있고요. 현재 독일의 이제 폭스바겐 그룹이나 이제 벤츠 쪽에서 현재 이 IC의 채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. 그래서 자세한 거는 저희 홈페이지, 롬 홈페이지 쪽에 문의해 주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